예,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지나온 한 해 같습니다. 내년도 지금 일정표도 다 짜여 있어요. 예, 한 바퀴 또 돌면은 또 한 해가 또 가고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출한 나라들 그리고 올해 이제 애터미 매출이 드디어 1조를 돌파를 이제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만 해서도 2,800억 정도가 지금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러시아 오픈, 사이트 오픈, 지금 판매는 시작을 했거든요. 영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랜드 오픈식은 지금 내년 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크게 기대가 되는 것이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가까이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연태에 우리 이제 뭐 칫솔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들이 직접 설립이 됐고 이제 해모임 공장도 조만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은 다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절차들 이렇게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출해 있는 중국 본점은 산둥반도에 있는 연태, 엔타이시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중한산업단지라고 해서 중국과 한국에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몇십만평을 지금 마련해 놓고 연태시에서는 저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두 군데는 다 이미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허가에 필요한 모든 공장들은 지금 마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모임 공장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 비전 센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5천 명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지금 현재도 중국은 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지사장이 이미 채용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지사장이 지금 채용이 돼서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유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터키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자체도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유통회사죠. 유통회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통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좋은 거 싸게 팔면은 잘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이렇게 항상 간단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애터미 사업 해보자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잣대가 뭐냐면은 제품이 좋은가 싼가 하는 거예요. 요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판단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유통이다. 유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이 유통의 사명이다.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막 어때요? 앞으로 세상은 막 희망이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세상이 좀 깝깝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좀 깝깝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희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또래들한테 이렇게 너 뭐 될 거냐 물으면요, 굉장히 다 컸어요. 막 기본이 대통령 되는 애는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렇죠? 예, 희망이 컸던 거예요. 막 사장, 의사, 이렇게 막 희망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이제 청년 실업, 노인 실업 심각하다 그러면서 정말 앞이 점점 암울해지는 이런 세상이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온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파도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가 완숙이 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농경사회였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였죠? 예. 우리는 산업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 거의 이제 완숙이 됐어요. 여러분들 손안에 지식과 정보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머릿속에는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손에 다 있어.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는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를 했어요. 이 산업사회에서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는 많이 아는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빠른 자가 지배를 해요. 뭐가 빨라야 돼요? 손가락이 빨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손가락 빠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집니다. 예, 손가락이 엄청 빨라요.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요, 저 한참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손가락이 움직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깨갱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서 깨갱하고 바로 꼬리 내려야 되고 이리 줘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많이 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럼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가면 그 다음 사회가 어떤 사회가 온다고 하지요? 다른 게 아니고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까요? 예.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그러니까 꿈을 얼만큼 잘 꾸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힘이 세야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산업사회에서는 뭔가를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기술과 지식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손가락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런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승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의 세상이 오면은,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면은 꿈꾸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성공을 시켜야 되냐면 꿈을 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깝깝해 그러면서 캄캄하기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거를 밝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뭔가 막 희미한 상태면은요, 구체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요, 현재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된다. 다 알고 있죠? 예. 일자리 많아진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또 우리 자녀들은 3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가 일을 해요. 저 기초임금 조금 올리니까 어때요? 최저임금 좀 올려버리니까 할인 매장에서 알바 쓰던 것도 막 확 없애가지고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막 바꿔버리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임계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더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은요 자동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세상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그걸 막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것이 싸면은 당연히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기계를 쓰지요.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남아도는 인력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새로운 세상에는요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지금 직업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언제를 살고 있냐면 현재를 살고 있다기보다는요 과거를 살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 뭐 해갖고 돈 벌었는데 누가 돈 벌었다는데 지금 강남 땅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강남 땅이 가수원이었을 때 역삼동 일대가 그 배밭이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30층, 40층, 50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 거기서 아직도 뭐라고 있냐면 여기가 전에 배밭이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돈 벌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과거에서 사례를 가져오면 안 돼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꿈꿔가지고 그 세상에 이 어떻게 될 거다,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많은 성공자를 만들 거다 하는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사자성어, 우리 회사 사자성어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는 정선상략이었어요.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무조건 정직해야 되고 무조건 착해야 된다. 여러분들 애터미 회원들 이제 다 정직하고 다 착해지신 거 맞죠? 자, 내년에는 차원 초월 이렇게 했어요. 차원을 초월해야 된다. 차원을.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놀면은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1차원이 뭐예요? 1차원? 손이 1차원이에요. 손. 그렇죠? 그런데 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점이 움직이면은 손이 돼요. 그렇죠? 예. 이 점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런 선이 만들어지죠? 예. 그 다음에 요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힌트를 얻으셨죠? 선이 움직이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게 2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3차원은 면이 움직이면은 자, 3차원. 면이 움직여요. 여러분, 면이. 그러면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게 3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안에 살고 있어요. 자, 3차원 안에 살고 있는데 차원을 초월하려고 그러면은 한 차원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4차원. 4차원의 벽을 뭐라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 그렇죠? 예, 넘사벽. 우리는 이제 넘사벽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4차원이 돼야 돼요. 예, 제 4차원이야. 그러면 현실감이 없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현실이, 현실을 떠나서 다른 사람 보기에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놀아야 되냐면은 미래에 가서 놀아야 돼요.
현실감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왜? 같은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으면은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차원을 한 차원만 달리하면은요 일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 원안에서 이 점을 밖으로 빼내 보세요. 이게 평면이에요. 어떻게 빼내요? 빼낼 방법이 없죠. 이 차원에서는요 빼낼 방법이 없어요. 3차원이 되면은 공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서 밖으로 싹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우 쉬워지죠.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4차원은요 이런 공간에다가 공간에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플러스 되냐면 시간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플러스 되면은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차원은 뭐냐? 5차원. 간 김에 확 갑시다. 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런 걸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 오는 세상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공간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지금 3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플러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과거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지 말고 네, 동네 초등학교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벌써 몇십 년을 훌쩍 넘어서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듯이 미래로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가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 와요. 언제로 들고 오냐면 현재로 들고 와. 현재로 들고 와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넘사벽이에요. 저 4차원이네. 4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드림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메커니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미래를 설계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돼 있는 미래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미래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재로 들고 와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미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미래의 표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미래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 치고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 다리 좀 떨면서. 어? 맨날 과거 얘기만 막 해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미래가 어때요? 조금 깝깝하죠? 예, 대부분 깝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요. 과거를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현재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현재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를 바꾸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현재 남편이 안 바뀌어 그러면은 저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씩을 버는 그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로 들고 와서 당신 뭐가 꿈이라고 그랬지? 무슨 차 갖고 싶어?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에쿠스 갖고 싶다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예, 그래가지고 미래에 있는 차를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 뭐하냐고 막 쪼아대봐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보 내가 애터미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은 당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백판 자빠져 놀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낚시질 좋아해? 낚시질만 다녀. 그냥 물고기하고 살아버려. 그냥 가서 물속에 들어가지만 말고 그냥 아예 내가 그냥 강가에서만 하니까 답답하지. 아예 내가 요트를 하나 사줄 테니까 자 미래를 들고 와가지고 그 현재를 미래로 사. 말도 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낚싯대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요트요. 그런데 미래에는 그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래를 들고 와가지고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요트 사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젖는 보트라도 사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대한민국에 무슨 호수가 얼마나 커요. 그냥 그거 사주면 돼. 아이가 자 우리가 이 4차원을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를 가져와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데로 오면은 거기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1박 2일 동안에 거기에 다들 오셔야 성공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올 사람들이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고 정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애터미는 사업을 다졌는데 바야흐로 이제 전 세계로 힘있게 뻗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중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해외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4차원이 안 된 거예요. 네. 미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옆에 사람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다가 중국 동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한국말밖에 못하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요 상상력이 얼만큼 작동을 잘 하느냐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요 아, 내 조직이 중국으로 조남미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생필품은 누구나 써야 되고 싸고 좋다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거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사업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다란 것을 얘기하는데 디테일이 원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근데 품질이 좋아, 가격이 싸.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신으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나 지금 이미 임페리어를 간 사람이나 어때요?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터미처럼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지금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죠. 예, 임페리얼이 지금 4명이나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쭉 가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을 했더라도 임페리얼에서 다 만나요 안 만나요?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CEO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미래의 비전을 가져와서 현실을 살아도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회사. 바로 애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